안녕하세요. 재고 할인 전문가 굿모닝초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 멀리 100m에서 보면 E클래스 같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S클래스 같은 느낌. 바로 S클래스의 베이비라 불리는 바로 앞에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성능이나 장기간 운전을 하셔도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장구장이 없는 게 특징이죠. 속도를 내면 정말 아, 이게 정말 벤츠구나 하는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벤츠 중 가성비가 가장 좋고요. 연비도 아주 좋은 차량으로 복합연비 14km까지 나오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5,600 정도 하고요. 벤츠 C클래스 4세대 모델입니다. 신차값 대비 잔존가치가 34%밖에 남지 않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탄탄한 주행 질감, 수려한 디자인, 짱짱한 하체, 말이 필요 없는 벤츠 C클래스죠. 옆모습도 아주 예쁜 모습,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정말 제가 타고 싶은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1,500만원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 차량 추가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침노하고 빼앗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차지할 준비 되셨나요? 자, 앞에 차량 설명 드릴게요. 벤츠 C클래스 4세대 C220D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경유차고요. 16년식입니다. 17만 킬로 주행했고요. 무사고 차량이지만 옆에 문짝을 하나 교환한 아쉬운 차량이죠. 바로 여기 운전석 문짝을 하나 교체했습니다. 현재 판매가는 1,890만원이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벤츠의 디자인은 독일 3사 중에서 가히 으뜸이라고 볼 수 있죠.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전면부 그릴과 전면부의 멋진 벤츠 마크, 아주 멋지죠. 헤드램프와 헤드라이트 자체가 아주 예쁩니다. 자, 이런 차량 아주 멋지고요. 연비 또한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모델이 바로 C220D 모델입니다. 차 자체가 실내 구성이 약간은 좁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 타고 다니기에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카시트를 장착하면은 조금은 좁을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이에요. 자, 실내 공간은 이렇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아주 깨끗하고요. 다만 카시트를 장착 시 조금은 좁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대략 실내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국산차로 비유하자면 K5나 뭐 K7 정도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내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점이고요. 앞에는 전방 감지기가 이렇게 같이 있고요. 이때 그릴 모습도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 헤드라이트 자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차량이죠.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옆모습 라인도 아주 잘 빠지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수려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모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구매 러브콜을 받았었죠. 리어 램프 자체가 아주 멋지고요. 고급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머플러 형식도 아주 예쁘고요. 문콕이나 다른 기스나 외관에 잡티가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흰색이라 그런지 제가 진짜 타고 싶네요. 자, 휠에도 기스가 보이지 않죠.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 60% 70% 정도 남았습니다. 자, 앞타이어 한번 볼게요. 자, 앞타이어는 한 90% 이상 트레이드가 남았고요. 휠 기스는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에는 전방 감지기가 이렇게 있고요. 어때요? 타고 싶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문을 열었고요. 도어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3단계까지 메모리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요. 열선 시트는 특이하게도 여기에 있습니다. 윈도우 스위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도어 포켓이 아주 넓게 있고요. 밑으로는 이제 벤치마크가 있고요. 시트 자체는 진한 블랙입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정말 좋죠. 이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앞에 디스플레이도 너무 이쁘고요. 밑에는 송풍구가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프로토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메뉴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온도와 습도, 송풍 방향 이런 걸 조절해 주고요. 그 밑으로는 내비 메뉴와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CD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함은 넓고요. 자, 키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DIS가 있고요. 메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를 즐길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 모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미디얼, 컴포트, 에코 모드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개방이 되고요. 자, 계기판 자체도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차 누구나 타고 싶은 바로 그런 차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대략 한 이 정도고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또 골프백 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어떠신가요? 보통 구매 비용에 수수료가 포함되지만 저희 굿모닝총학들은 유튜브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혹시 모를 경정비에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따로 유튜브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차량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